금요 명랑극장 시즌 3. 힘내. 할 수 있어. 그런데 과연 우린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는 말이 힘내라는 말이 오히려 힘에 부칠 때가 있습니다. 못해도 되고 실패해도 괜찮은 세상을 우린 아직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봅시다. 최선을 다해봅시다. 다만 바랍니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은 이미 우리 편이길. 일단 사과를 먼저 드리면서 배우 남지효 씨 느낌으로 풋풋하게 읽어보려 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태양고 방송부 출신 백이찐 UBS의 메인 뉴스 앵커가 되었는데요. 백이찐 앵커가 전하는 2022년 4월 봄 소식 뉴스 인턴 기자들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행뉴스의 백이 찐찐찐찐이야 앵커. 올해 3월이 1973년 이후로 역대 세 번째로 가장 따뜻했던 3월로 기록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인턴 기자 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하게 뉴스를 전달한다. 안녕하세요. 인턴 기자 주현여입니다. 예, 주 기자 반갑습니다. 백이찐 앵커님, 혹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아니, 시작하자마자 예, 뭐 해보십시오. 혹시 백 앵커님은 봄이 좋으십니까? 뭐 날도 포근해지고 꽃도 피고 봄 좋은 계절이죠. 네, 그러시군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앵커님처럼 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실망스러울지도 모를 소식인데요. 사계절 중 봄이 짧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체감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아, 예, 그러게요. 벌써 낮 기온이 쑥 올라왔더라고요. 곳곳에서 봄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하면서 짧은 봄을 놓치지 않고 즐기려는 상춘객들로 붐비고 있다고 하는데 좀 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주 기자. 네, 그렇습니다. 비록 벚꽃 축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됐지만 벚꽃 명소마다 나들이객들이 봄 햇살을 맞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나들이 나온 학생들을 잠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알콩이랑 벚꽃 데이트 중이었어요. 저는 달콩이고요. 제 남친은 알콩이에요. 아, 떨어지는 벚꽃, 이거 펜싱 칼로 싹 잡을 수 있는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 우리 달콩이 실력이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달콩달콩 최고. 와, 달콩 여기 진짜 예쁘다. 우리 인증샷 찍자. 그래 달콩. 하트 뿅뿅뿅뿅. 닥스. 아, 그런데 혹시 펜싱 국가대표 남희도 선수 아니십니까? 아, 네, 김태리 맞습니다. 맞고요. 아, 그러면 이번 아시안게임 고유림 선수를 이길 수 있습니까? 아, 프라우스 15군도 봐야 하고 백이진도 응원해야 하고 바쁘지만 그래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유림 선수의 라이벌이라서 너무 영광입니다. 고유림 선수도 저도 최선을 다할 겁니다. 네, 남희도 선수 오늘 깜짝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달콩이와 남은 데이트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남희도 선수 제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앵커님을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마음이 좀 먹먹 아프네요.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봄을 맞아 졸음, 피로, 식욕부진 등 충곤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새로운 인턴 기자 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 기자. 더욱더 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하게 뉴스를 전달한다. 인턴 기자 남 기자입니다.
백잉컷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목소리가 되게 나딩네요. 예, 일단 하세요. 해보세요. 앵커님은 필요하고 기운이 없을 때 특별히 찾는 음식이 있으실까요?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한결같이 고기. 인생은 고기서 고기다. 기분이 저기압일 때는 고기 앞으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답변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충곤증은 신체가 계절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일시적인 현상인데요. 다행히 비타민과 무기질 등이 풍부한 제철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면 금세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충곤증을 쫓아낼 제철 식재료, 지금 제 옆에 나와 있는 요리 연구가 제순마마님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리 연구가 제순마마라고 합니다. 봄에는요, 제철 봄나물 맛있고 영양가가 풍부하고요. 봄동, 쑥, 냉이, 드름, 달래, 미나리. 봄미나리에는 이 삼겹살 구워 돌려 싸먹으면서 얼마나 맛있게요. 봄 도다리에는 그 저 쑥 넣어가지고 팔팔 끓는 도다리 쑥구 얼마나 맛있게. 소고기 썰어놓은 냉이 된장국 드셔보셨어요? 보글보글 끓여 먹으면 밥 두 그릇이 뚝딱이야. 얼마나 맛있게요.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드릴게요. 나물 중에서 술을 좋아하는 나물이 있대요. 그 나물이 뭔지 아세요, 우리 남 기자님? 술을 좋아하는 나물요? 술.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바로 취나물. 어머나! 술을 좋아해서 맨날 취해 있대. 어머나 세상에. 네, 알겠습니다. 유머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아행뉴스 남기자였습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이제 낮 최고 기온이 24도를 기록한다고 하는데요. 날씨 정보 인턴 기자, 주 기자 다시 한번 연결합니다. 네, 다시 주 기자가 나왔습니다. 나날이 봄 기운이 짙어지면서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부산, 울산, 경남은 초여름 날씨로 한낮에는 반팔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건조지보가 확대되는 가운데 내륙의 일교차는 20도 안팎으로 매우 크겠습니다. 기온도 많이 오르고 벌써 우리 지역은 벚꽃도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낙하유수라고 아쉽네요. 네? 낙하산요? 낙내사고? 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저기 낙화유수. 낙하유수요. 그게 무슨 낙하유수. 통신이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잘 안 들립니다. 아니 주 기자, 설마 그 낙하유수도 무슨지 몰라요? 그 낙하유수, 떨어질 낙, 꽃화, 흐를 유, 물수, 흐르는 물에 떨어지는 꽃이라는 가는 봄의 아쉬움에 대한 말이지 않습니까? 앵커님, 그 꽃을 제가 꺾은 것도 아니고 제가 떨어뜨린 것도 아닌데. 예? 왜 저한테 그러시는지. 아니 주 기자 너무하십니다. 주 기자 울어요? 아니 주 기자를 뭐라는 게 아니고 주 기자 엄마. 이상 아이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이 찐찐찐이었습니다. 나이도 넌 누구랑 결혼했니? 네.